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저희 려독 컴퓨터가 추천하는 80만원대 PC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부품 구성부터 소개할게요. 가장 먼저 CPU는 요즘 가장 핫하죠. AMD 라이젠 5 3600이에요 이 제품은 6코어 12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클럭은 3.6, 부스트 클럭은 4.2인 제품이에요. 여기서 코어와 스레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뭐 비유를 해드리자면 코어는 사람이고요, 스레드는 이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6코어 6스레드면 한 사람이 한 손씩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6코어 12스레드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양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땅바닥에 주인 없는 돈들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잡혀가지만 가정을 해봅시다.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을 때 한 손으로 이렇게 주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손으로 막 주워 담아야지, 그쵸? 두 번째, 메인보드는 ASUS의 EX-A320M 게이밍 제품이에요. 저희가 메인보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450보드를 쓸까, 뭐 320보드를 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가성비, 그리고 320 중에 유일하게 메모리 슬롯이 총 4개인 제품이고요. 얘는 PBO 기능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레모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320, 450, 470, 570 이런 보드들을 여러 개를 테스트했지만 3600에서는 성능 차이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450을 가지 않고 320 보드로도 충분하다 생각됐기 때문에 320 보드를 선택했어요. 그래픽카드는 MSI의 1660 벤투스 6GB 제품을 선택했어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래픽카드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MSI 제품을 넣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의 DDR4 21300 8GB 제품 2개로 듀얼 채널을 구성했어요. 총 16GB고요. 삼성 램을 선택한 이유는 오버가 제일 잘 되니까요.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250GB 블루 제품을 선택했어요. 파워는 맥스 엘리트의 게이밍 500W 제품을 선택했어요. 이 제품은 80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파워의 원탑, 시소닉을 유통하는 맥스 엘리트에서 유통하는 제품입니다. 쿨러는 3R에서 유통 중인 RC100을 선택했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RC100입니다. 이 제품은 정품 쿨러를 써도 돼요. 근데 RGB 감성이라든지, 그리고 온도도 정문 쿨러보단 그래도 한 5, 6도 정도 더 낮춰줄 수 있는 제품이라 선택을 했어요.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만원대의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앱코의 세턴입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 거예요. CPU를 먼저 개봉할게요. CPU를 꺼냈고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정품 쿨러가 번들로 제공이 되지만 우리는 이 쿨러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박스에 넣어주겠습니다. 메인보드 꺼낼게요. 이제 메인보드에 CPU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근데 CPU 장착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3세대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스 버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9버전 같은 경우는 3세대 CPU를 장착을 해도 화면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바이오스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3600이나 이런 젠2를 장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9버전이어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따로 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장착을 하실 때는 메인보드에 요 레버를 올려주세요. 레버를 올려주시고 그냥 그대로 CPU를 위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구멍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레버를 다시 내려주면 끝! CPU 장착이 끝났으니 메모리와 쿨러를 장착을 해볼게요. 메모리를 장착하실 때는 램 슬롯 1, 2, 3, 4번 중에 2번과 4번에 우선적으로 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레버를 제껴주시고 메모리를 껴주시면 돼요. 올려주시고 여기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양손으로 그냥 띡띡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이제 쿨러를 장착을 해 볼게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AMD 가이드가 장착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굳이 가이드를 따로 달 필요가 없어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스티커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스티커를 제거하신 후에 이 번들로 제공되는 서멀 컴파운드를 이 CPU에다가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더럽게 안 뜯겨네. 이게 최선인가 얘네들? 이렇게 서멀 컴파운드를 발라주신 후에 쿨러를 장착을 할 거예요. 쿨러 장착이 끝났습니다. 쿨러는 장착이 끝났는데 이 케이블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이 케이블은 간단해요. 한 바퀴를 돌려서 아래로 빼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립된 상태를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인보드 조립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세턴 케이스에 조립을 할게요.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파워 장착은 끝이 났고요.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해야 되는데 메인보드 장착 전에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백패널이라고 불리우는 IO 실드. 이 실드를 케이스의 후면부에다가 껴줘야 돼요.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껴주셔야 되고요. 낄 때는 이렇게 들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부에 있는 이 스탠드오프 육각 나사들을 위치에 맞게 맞춰줘야 돼요. 메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들을 이 케이스랑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정이 잘 돼요. 네,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오디오 파일이 날아가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다시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PC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파워 케이블을 껴주고 PC가 켜지는지 볼게요. 아, 잘 돌아가네요. 잘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예뻐요.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쿨러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제 조립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편에서는 이 PC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